저도 지금 이거 처음 합방인데 좀 떨렸는데 이제 한 2시간째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좀 편해진 느낌? 그래서 이렇게 막 불도 붙이고 그러는 거야? 들켰네? 야. 야. 자, 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예전에 크게 한번 접었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합방용으로 미세라 클린업을 꺼낼 생각인데,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청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프레디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얻으신 게타맨 씨 한번 모셔봤어요.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대신해준 게타맨입니다. 와, 이 멘트를, 와, 실시간으로 듣다니, 미쳤다, 미쳤어. 그 정도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청소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오늘도 유저가 만든 커스텀 배, 블러드 배스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두 명이서 플레이 하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맵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아하, 가버려. 원래 그런 캐릭터였니? 자, 일단 데타맨 씨가 비세라를 들어왔는데 완전 처음이에요. 네, 완전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뭐 키가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플레이를 할게요. 일단 맵부터 둘러봅시다. 오. 아, 피가 완전 개판이네. 아, 이래서 내가 유튜브에 노딱을 좀 많이 먹었어, 비세라로. 아, 그래? 그래서 지금도 좀 걱정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거 깨끗하게 다 치울 거니까 괜찮겠지? 괜찮겠지. 자,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기 있는 걸 전부 싹 다 치우는 거야. 대답 좀 해줘. 네. 고마워, 감사드립니다. 주식이님 10,000원. 자, 여기가 소각로거든? 네.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야. 오. 넣어서 태우면 돼. 그걸 어떻게 집냐? 숫자 2키를 눌러. 2키를 누르나요? 숫자 2. 안 집어지는데요? 숫자 2. 숫자 2. 예! 좋아. 그 다음에 좌클릭으로 집어. 그리고 들어 올려. 그렇게 막 격하게 들어 올리면은 시체가 아야해요. 우클릭으로 놔. 그렇지. 아주 완벽해. 이제 50% 배웠어, 이 게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물 뽑는 기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클릭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와요. 참고로 발로 조금만 쳐도 바로 엎어지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굉장히 잘 쓰러지거든. 이제 이거 피로 이렇게 촉촉촉촉 닦아봐. 아니, 물통을 말고 주변을 닦아야지. 주변을? 닦다가 이제 어느 정도 더러워지면은 저렇게 피가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촉 해가지고 이제 빨아줘. 물에 정확하게 닿아야 돼. 그렇지. 아, 오케이. 잘하네. 아,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내가 실수로 이렇게 딱 엎으면은 여기에 핏자국이 묻고 물이 다 쏟아지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 내가 조심하라고 3초 전에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좌클릭. 아니,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뽑으시면은 쏟아지잖아요. 하나씩 뽑아야지. 오케이. 하나씩. 베타맨이 게임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게임 적응력도 빠르고 잘할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 옳다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얘네들 근데 입고 있는 게 내 우주인 캐릭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네. 안 들어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니? 이걸 누르고. 문을 닫으면 어떡하니? 왜 그래 이거? 밑에를 눌렀는데. 버그예요, 버그. 환장하겠네. 자, 늘 때 들고 있는 상태에서 2키를 누르면 던지거든,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버리면 더 편할 거야. 참고로 시체를 계속 땅에 던질 때마다 피 묻는 거 알지? 너 지금 계속 더럽히고 있는 거다. 오케이. 쟤 일부러 저러는 거 같은데. 뭐 이상하다. 플레임님이랑 더 오래 놀 수 있잖아요, 더러워지면. 어머. 설렜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왜? 일단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근데 어떻게 친해졌지? 나 기억이 안 나. 플레임님이랑 맞다, 기억났다. 플레임님이 저 채널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플레임님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는데. 와, 이메일로까지 연락을 줬었어?
그렇죠. 오 마이 갓. 일단 제가 데타맨 씨의 팬이었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프레디라는 게임을 주 컨텐츠로 열심히 활동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프레디를 찾고 있던 와중에 데타맨 씨가 프레디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스토리 정리를 하는 영상을 많이 찍었었고, 나도 보니까 재밌는 거야. 심지어 목소리까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좀 친해졌죠? 그때부터 이제 사적으로 좀 연락을 하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합방 해보자 해서 또 데타맨이 흔쾌히 오케이를 해줬어요. 깼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하. 근데 왜요? 네, 아무튼 미션 성공. 으야. 원래 생방송을 많이 했었었어? 저는 생방송을 많이 안 했죠. 아, 왜 못 봐라? 왜 안 돼? 물을 정확하게 아, 보고. 아, 오케이. 이렇게 촛 물통에 좀 가까이 다가가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 상태로 빨아야 돼.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아니 좀 더 위. 아니 너무 위야. 아래. 어, 됐다. 아니 그 더러워진 오케이. 물통에다가 다시 걸레를 빨면 더러워지죠. 이게 물통도 한도가 있거든. 너무 더러워지면은 빨았을 때 걸레가 다시 더러워져. 첫. 아 좋아. 그럼 앞으로 유튜브로만 생방송 계속 진행할 거야? 트위치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퇴사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미 유튜버로서 이렇게 자리를 다 잡았는데 심지어 회사까지 다니고 있다고? 몸이 버텨줘? 그니까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게 된 게 여행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다가 집에서 그냥 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냥 같이 했죠 회사랑. 이제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바빠져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형 이거 해줘 로블록스 해줘 막 이러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여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이미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아 퇴사각을 잡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냥 다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한 거네. 그쵸. 아, 일단 너무 제가 잠을 못 자요 이거 둘 같이 하니까. 어 하루에 몇 시간 자? 하루에 5-6시간? 나름 괜찮게 자는데. 아 그래도 좀 부족한 수면 시간이긴 하네. 플레임님은 몇 시간 자는데? 나 11시간? 아 그리고 지금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베타맨이랑 반말을 섞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형이거나 동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베타맨 씨는 나이가 비공개예요. 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고 좀 친해지고자 네. 말을 놓자라고 네, 해서 친해지고자 말 놓기로 했습니다. 데타맨도 지금 계속 존댓말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건 어색해서 그런 거고 원래는 그냥 말 놓는 사이예요. 근데 계속 말을 안 놔요 저 인간이. 이제 놓잖아. 오 좋은데. 어, 이 게임 재밌네. 진짜 청소하는 느낌? 집 청소는 많이 해?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해줘야 됩니다. 아닌 그러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설거지 쌓이고 벌레가 꼬이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바퀴벌레 본 적 있어? 집에서? 많지. 어? 진짜? 아 근데 이거 내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집이 바퀴벌레가 좀 잘 나오는데. 벌레 무서워해? 벌레야?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는 그냥 바퀴벌레지 벌레가 아니라고. 그거는 진짜 그냥 괴물이잖아. 그렇긴 한데 나는 괜찮아. 그냥 벌레는 벌레라서 별로 안 무서움. 플레임님 무서움을 잘 느끼시나요? 어, 엄청 무서워하지. 원래 공포게임은 엄청 무서워해야 재밌게 나오잖아. 그건 맞죠. 그래갖고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막 놀라는 장면을 넣게 됐는데 어 아주 맞나? 귀여웠어. 막 어어어 막 이러면서 놀라. 그게 근데 비하인드 썰이 있습니다. 어 뭔데? 프레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잖아요. 그냥 하룻밤 둘째 날 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막 아 모르겠다 놀라는 장면만 넣어야겠다 분량을 만들어야겠다. 아 분량을 챙기기 위해서 그 장면을 넣기 시작한 거였어?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런 장면들을 가끔 영상에 넣고 있습니다. 너 왜 청소 그냥 안 하고 쭉... 아무 의미 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냐? 물 어디 갔지 하면서 여기 있다. 이거 안 돼? 네가 통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안 집어지지 임마. 오케이. 그리고 빈 통이잖아 빨리 갖다 버려. 그리고 그 뭐야 아저씨. 네? 이리 와봐요. 어? 좀 잘 버리고 안 집어넣잖아 빨리 들어. 끝까지 쑥.
그렇지. 오케이. 반대편으로 맞죠. 던지면 어떡해! 그 들어간 거 아니야? 이상한데? 됐습니다. 됐어. 이제. 훌륭해. 자, 이게 레이저거든? 자, 집어. 좋아. 이게 뭐냐면 용접기예요, 용접기. 이렇게 네. 벽이 완전히 손상된 거 있잖아, 긁혀가지고. 이런 거를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메꿔져요. 근데 와. 참고로 너무 오랜 시간을 지지고 있으면 불이 붙거든? 그러면 이제 청소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주의해주시고 불이 안 붙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직접 쏴봐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쏴봐. 그러면은 불꽃이 약간 보랏빛으로 막 이렇게 빛나는 게 있어.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불꽃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하면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아 그럼 더러워지네 다시. 오케이. 이해했어? 나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 어 이해했어. 어 다시 한번 해봐. 조심히. 다시 한번 해. 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떼 떼. 불꽃이 빨간색으로 변한 거야. 봤어? 뭐? 봤어. 진짜 뭔가 맞아? 됐어. 떼. 떼. 야 너 그런 소리도 낼 줄 아냐? 쇼츠는 반응이 좋아? 괜찮아? 제가 아주 간간하게 어쩌다가 라이브를 할 때 있는데 우리 그 팬분들이 그렇게 뭐 영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야? 쇼츠도? 네 제가 그냥 잘라서 올렸을 뿐. 대박! 우리 장작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만들어 줘. 아닌가? 올려주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아니잖아. 저거 봐 지금 다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저 쓰레. 그 혼자 자취한 지는 얼마나 됐어? 지금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거든요. 거의 그래서 한 3년? 3년. 요리도 잘해? 아 요리는 잘한다기보다는 생존형 생존형 요리를 많이 해먹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미역국이라던가 김치찌개. 아 잠깐만요. 아 네? 뭐, 미역국 김치찌개? 그럼 요리를 잘하는 제가, 거잖아. 뭐 제육볶음이라던가. 어? 닭고기 덮밥 알아요? 일본식 그 오야코돈. 어? 이 얼마나 맞다. 가정적인 남자란 말인가. 아직 솔로이신 여성 장작분들 빨리 지금입니다. 가정적인 제발. 남자. 넌 연애 하고 싶어? 연애는 하고 싶은데 퇴사를 하고 알아볼 생각입니다. 엉덩이. 뭐야 그거 더러워. 아 더러워. 뭐든지 다 좀... 본격적으로 뭘 하려면 일단 퇴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 좀 그런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 최근에 너무 건강을 해치면서 유튜브 한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시큐리티 브릿지 빨리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막 며칠 정도 진짜 밤새면서 만들었거든요. 진짜 엄청 힘들어 보이더라. 저도 신이 나니까 막 무리해서 영상을 막 계속 달리다 보니까. 아니, 확실히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었어. 데타맨 채널에도 시청자 애칭이 있어? 아 저희 팬 애칭이 데타몽이거든요. 데타몽? 약간 메타몽 뭔가... 같은 느낌인 건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타몽이 친구들 영상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주실 수 있죠. 이제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해지면은 진짜 엄청 부담이 될 수 있어 유튜버들한테. 네 아무튼 좀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할 테니 기다려주시고. 대사를 할 테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비장하다 야. 야 큰 결심했네 생각해보면. 혹시 플레임님은 술 안 좋아하시나요? 나는 술을 참 마시고 싶은데 많이 못 마셔. 그냥 신체가 못 받아들여. 나랑 비슷하네. 아 그래?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들도 걱정을 안 해요. 술을 안 하니까. 여자친구들? 연애를 많이 전... 했었나 봐? 네? 썰 좀 풀어줘. 어떤 썰을 풀어드릴까요?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이 언제 만났었던 사람이에요? 작년 8월에 헤어졌죠? 꽤 최근이네? 어쩌다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게 된 상황이어서? 코로나가 또... 플레임님은 그럼 히프님... 에? 어? 히프님. 난 히프미 외에는 사귀어본 적이 없어! 아, 이 대답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입금은 이따가 나중에. 그럼 그립겠네? 이제 근데 좀 그래도 몇 개월이야? 8개월. 아, 벌써 8개월 됐나? 뭐야 왜 갑자기 아련해져 너. 이 질문은 빼트릴 수가 없지. 이상형이 어떻게 돼? 저는 일단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아 물론 제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면 도와주죠. 그런 느낌? 오빠 나 넘어졌다.
해줘. 뭐 이런 와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만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약간 자기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 더 좋다 이거잖아. 플레임님 이거는 어떻게 치워? 어? 낙서? 이건 아닌가? 아 낙서! 이리 와. 그래 그걸 설명해 주려고 했어. 자 여기가 뭐냐면 이제 청소 비품을 대여할 수 있는 장소야. 저 페인트를 지우려면 이 초록색 짝대기 그 산성 물질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산성 물질이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이리 와봐요. 야 그거 세게 치면 제발 좀 바닥 좀 보고 다녀 좀. 자 이거 대걸레질 해봐. 계속해. 안 닦이는데요? 계속해. 이게 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뭐야 이거 원래 조금씩은 닦이는데 이상하다. 아예 안 닦이네. 어쨌든 페인트는 안 닦여. 그래서 이 산성 물질을 이 키를 이용해서 던지는 거야. 저기에 정면으로 세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키. 그렇지! 깨졌지. 그러면은 이제 이 초록색 물질이 흡수가 돼. 지금 바로 닦으면 안 되고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 초록색이 다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에 닦아야 돼. 그 전에 닦으면 산성 용액을 우리가 닦아내서 이게 흡수가 안 돼서 안 닦인단 말이야. 아. 되게 디테일하지. 나도 말하면서 방금 놀랬어. 원래 이렇게 디테일한 게임인가? 이러면서. 뭔가 진짜 청소부 같네. 이제 다 흡수가 됐어. 그럼 이제 닦으면은 잘 닦이죠? 오. 역시 플레임. 이 게임의 컨셉이 뭐죠? 봤던 것 같은데? 시체들이 많은 이유가? 아, 그거는 각 맵마다 스토리가 다른데 도중에 떨어져 있는 이런 USB 이게 단순히 쓰레기가 되나요? 아니야. 이리 와봐. 랄랄랄랄랄라. 어디가? 반대로 돌자. 아 일로 와. 이런 USB는 저 꺼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얘가 흡수하거든. 그럼 나중에 USB 기록을 퇴근해서 볼 수 있어. 퇴근해서 이제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구나. 근데 난 그런 스토리까지 파악하지는 않아. 우리 데타맨이 이거 비세라 스토리 정리해주려고 하나봐요. 맞아? 맞다고 해줘. 그냥 물어본 겁니다. 데타몽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장 여러분 빨리 얘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빨리 도배. 이거 비세라 스토리 정리해달라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해지면은 진짜 엄청 부담이 될 수 있어 유튜버들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닦으면 안 된다고. 아니 안 닦이잖아. 흡수 다 될 때까지 기다리려니. 다시 갖고 와. 알겠어요. 아니 야 저 닦던 거 봐. 저 닦아야지. 왜 갑자기 여기에 꽂혀서 여기다 던져. 여기였나? 여기죠? 아이고. 아! 나 최근에도 아 미안해요. 너도 이제 레이저로 빨리 다 지져. 오케이 얘만 닦고 너도 레이저로 지져볼게. 대걸레도 아이고. 빨고 와. 망했네. 대걸레 깨더러워요. 플레임은 우리 플레임은 그러면은 저긴가? 밤낮이 바뀌어 있지. 해주기. 지금은 바뀌어 있는데 내가 항상 밤에만 일하는 건 아니야. 생활 주기가 24시간이면 딱 좋을 텐데 나 한 25시간? 매번 밀려. 내가 스트리머가 아니니까 좀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플레임님 밑에 그. 너 토크하면서 청소하지 마. 청소에 집중해. 플레임님 그 편집자님도 많이 계시고 썸네일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 어떻게 관리하면서 방송하시지? 하고 신기해가지고. 나 관리 안 해. 방생 시켜. 그런 거 미팅도 있나요? 플레임님도? 그럼 미팅은 안 하고 가끔씩 직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정도? 이번 주에 뭐 올라갈 거다 이런 거랑 썸네일인 이거다 이런 거? 아니 오늘 뭐 먹지 이런 회의. 뭐야 이게.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 토크하면서 청소하지 말랬지. 안 걸리죠. 플레임님 저를 뭐라 하시더니 바로 불러주시고. 아 들켰나. 보고 있었군. 저희 팬분 중에 한 분이 제가 플레임님이랑 같이 게임을 하니까 텐션이 높아진 것 같다고. 오 영광인데? 나 네. 앞으로도 자주 불러도 돼?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거 처음 합방인데 좀 떨렸는데 이제 한 2시간째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좀 편해진 느낌? 그래서 이렇게 막 불도 붙이고 그러는 거야? 들켰네? 대놓고 보이는데 어떻게 안 들킬 수가 있어. 실패? 얌마. 오케이. 이제 드디어 알아낸 거야? 드디어 깨달았다.
울루루루 울루루루 아니잖아. 재밌네요 게임은. I am 맘맘. 자 일단 눈에 보이는 쓰레기부터 다 버리고 와봐. 내가 그쪽에 던져줄게. 소각로에 네가 버려줘. 네, 어딨어? 안 보이는데? 아 이거 뭐지? 아 뭐야 이거 버그야 이거. 어 야 소각로에 총알 짜고 있어 미친. 아니 안 보이는데? 아! 어? 에? 이게 뭐야? 플랜이 어디 갔어요? 죽었잖아. 네가 죽였잖아. 내가 죽은 거야? 진짜요? 진짜지 그럼. 눈앞에 시체가 있는데. 어렸어. 부활. 귀엽긴 해. 어? 아 된 건가요? 그치? 와. 여기서 이제 이거 누르고 이렇게 딱 눌러주면 퇴근. 퇴근. 땡. 익셉 셔널. 아 끝났다. 자 청소 퍼센티지는 와 137%? 이것도 보너스를 좀 많이 주나봐요. 요즘에는 100몇 프로 이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다 130몇 대네. 이상하다. 무려 2시간 3분에 걸쳐서 같이 청소를 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어땠나요 데타맨씨? 이제 엔딩 각인가요? 어 이제 엔딩 각 끝났어. 어. 네 재밌었고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청소하면서 노가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박수! 박수! 와! 와! 요걸 누르면은 진짜 완전히 퇴근이 됩니다. 간다! 가버려! 퇴근! 탈출! 퇴근! 자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가 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데타맨 씨랑 정말 편안하게 청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게스트분들 많이 불러가지고 합방 청소를 다시 많이 해볼 테니까 많이들 기대해주시고 데타맨 씨도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하고 끝내죠. 아 네 제가 처음 합방이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어리버리했는데 긴장해가지고 그래도 플레이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끝났다. 퇴근이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